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 후반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이 균형을 맞춰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네 개의 기둥이란 바로 첫째, 경제적 안정. 두 번째가 건강한 몸과 마음. 세 번째가 꿈과 비전. 네 번째 기둥이 원만한 인간관계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은 이네 개의 기둥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특히 원만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네 개의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는 날에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고난의 행군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네 개의 기둥을 더 굵고 튼튼하게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 우리 인생이 뭐 계획대로 뭐 돌아가나요? 아이들 뒷바라지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세월 보내다 보면 은퇴 준비는커녕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급선무일 때가 많습니다. 몇해전한 연구소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돈과 생활, 일과 인간관계, 이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은퇴 이후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순서로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 선배들이 뽑은 은퇴 후에 가장 후회하는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은 부분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야 잃으면 또 벌면 되는 것이고, 한번 잃은 명예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재평가를 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건강은 한번 해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강을 은퇴하고 나서 뒤돌아보니 챙기지를 못했다는 큰 후회 막급을 하는 은퇴자들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건강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크죠. 전반전과는 더 다르다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들을 은퇴자들은 꼽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 후 후회하는 것. 10위. 치매 예방을 위한 뇌 사용을 게을리했다. 균형 있게 식사하지 못했다. 피부 관리에 소홀했다. 가벼운 증상을 치료하지 않아 병을 키웠다가 공동 10위였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 후 후회하는 것 9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소홀했다. 정부에서 무료로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빼먹는 일이 있으면 안될 일입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챙기는 일을 소심한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야, 뭐, 그 건강한데 그걸 그런 것까지 하냐? 굵게 짧게 살아. 뭘 그런 걸 챙겨. 이렇게 허풍 떠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2년마다 돌아오는 건강검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이상소견 또는 우려되는 질환 등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항목만 체크하지 마시고 더 전문적으로 세분화된 종합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는 거, 소심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 후 후회하는 것, 8위. 자주 웃지 않은 것에 후회한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성격도 낙천적으로 만들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웃자고요. 주름이 지더라도 많이 웃어서 지는 주름하고 인상 찡그려서 지는 주름하고 얼굴 표정도 틀려요. 훨씬 그런 주름이 보기 좋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 후 후회하는 것 7위.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24시간을 주기로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리듬을 잃지 말아야 하고, 음악에서도 리듬이 중요하죠.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도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 악기의 음이 조화를 이루듯 우리의 장기들이 서로 협응하고 리듬을 유지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이 매일 들쑥날쑥하고 식사도 정해진 시간 없이 아무 때나 먹게 되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결국 그것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자고요.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 후 후회하는 것. 여섯 번째, 6위. 고민을 들어줄 상대가 없었다.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대가 없다니 인간관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고요. 자신의 고민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친구나 선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 후 후회하는 것. 5위. 든든한 의사를 찾지 못했다. 대형 병원의 유명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곳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정의를 우리 가족의 주치의로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쫙 알고 있을 테니까요. 가정력도 알고 있을 테고.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 후 후회하는 것 4위. 평소 더 많이 걷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나이 들수록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일 거예요. 뭐 이분들이라고 해서 그 걷는 것이 좋다는 걸 몰라서 안 그렇겠어요? 다 아는데 귀찮고 뭐 이런저런 핑계로 걷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보하듯 천천히 걷는 것보다 급하게 걷는 그 급보로 유산소 운동을 극대화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느긋느긋 걷지만 마시고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 후 후회하는 것 3위. 치아 관리에 소홀했다. 한국에서는 1년에 한번그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만 원대면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적기에 스케일링을 받는 분들이 성인의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스케일링은 치통이 없어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잇몸 건강에 좋고, 입냄새 제거에도 좋고요. 또 스케일링을 하면서 의사가 이것저것 다른 것도 다 챙겨주잖아요. 그러면서 뭐 잇몸 관리 더 받아라, 치주가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다 말씀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이죠. 복지국가라고 알려진 제가 사는 뉴질랜드도 성인들의 치과 치료는 비쌉니다. 돈 받아요. 아주 비싸요. 아이들은 무료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치과 치료 빠지지 말고 받으세요. 이가 튼튼하다는 게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 후 후회하는 것 2위. 스트레스 해소법을 터득하지 못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응축된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해서 큰 사고를 치던지 아니면 자신이 마음의 병에 걸리던지 하는 거죠. 스트레스는 부정적 에너지가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충분히 배출해주는 것이 좋고 두 번째 방법은 중화시켜 희석시키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입을 통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푸는 거죠. 친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못된 상사에 대한 뒷담화를 나누고 하면 속이 좀 풀리잖아요. 다 같은 원리인 거예요. 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원리라고 합니다. 감당이 안될 정도로 부정적 에너지가 몸에서 느껴지면 이를 급하게 발산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그러네요. 심리적 응급조치를 할수 있겠지만
이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할수 있는 거니까 합리화할 순 없겠습니다. 또 버릇도 있잖아요. 그큰 소리 지르는 버릇. 그보다는 평소 운동을 하면서 기합 소리를 크게 내거나 산에 올라가 야호를 크게 외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노래방에 가서 목청껏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고요. 저는 한적한 바닷가에 가서 힘껏 소리를 내지르면서 스트레스를 배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은 땀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좋고 마음에도 좋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경험,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의사들의 처방 중에 하나가 햇볕 쐬고 걷거나 운동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긍정적 자극을 몸속으로 유입시켜 부정적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행, 독서, 영화나 음악 감상, 공연이나 모임 참석, 종교 활동, 명상 등이 이렇게 긍정적인 자극에 좋은 예일 겁니다. 맛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자극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좀 쉬라는 겁니다. 바쁜 일상에서의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정신과 전문의의 조언이니까, 아이, 다 아는 거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자고요.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 후 후회하는 것 1위. 운동으로 체력 단련을 하지 못했다. 꽃중년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보지만, 중장년은 각종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며, 대사성 질환 위험이 커지는, 그야말로 노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진행되는 나이입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또 100세 시대이기에 중장년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자 전환점이며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갱년기, 50중기를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면 중장년부터 어떠한 운동을 시작하는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남은 여생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에 비해 두 배나 빠르게 신체 능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은퇴 후에 선배들이 했던 후회들을 똑같이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마음과 몸을 챙기는데 게으름이 없어야겠습니다. 후회 없는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 운동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또 쉬고 사색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